오늘 어려운 과정에 시험을 마치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받으신 이건화 강도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인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이 말씀 잘 이렇게 따라서 이 복음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 가지만 권면합니다. 강도사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륜을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강도사의 직임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모세의 율법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으로는 박사, 뭐 그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일의 언약을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 지금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만 선포하는 우리 강도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인간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겉사람은 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살아.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나무를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도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받은 하나님의 강도사예요. 정말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강도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는 우리 강도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는 강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